몽골 북부 초원에 별을 쫓는 방랑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천체 사진을 찍는 황인준이라고 합니다. 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별을 촬영하는 사람들, 천체 사진가들은 다 하나같이 우주인이 잠시 동안 되기 위해서 날 맑은 날이면 뭐 우주여행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몽골은 높은 위도와 고도, 맑고 안정적인 대기 덕분에 별 관측의 성지로 꼽히죠. 풍경도 아름다우면서 이제 충분히 아 맞아 지구가 우주의 그 한 행성이구나. 그래서 그런 공간감이 표현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보고 싶어하고. 별 촬영의 최적지를 찾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대박. 너무 예뻐. Stop, stop here, stop here. Okay, perfect. 태고적 신비가 광활하게 펼쳐진 이곳을 오늘 촬영지로 정해나 봅니다. 뭐 외계 행성 같아요. 나무 한 그루 없는 풍광이 화성에 온 것 같은, 정말 화성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땅거미가 지기 전에 카메라가 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크기는 아주 작지만 적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구 자전축이에요. 이 방향이 지구의 자전축과 평행하게 있게 되는 거죠. 그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로 돌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별을 놓치지 않고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달빛이 거의 없는 초승달 즈음이나 금음밤이 별 촬영의 제격인데요. 별을 제대로 찍는 것은 길고 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쉿! 별들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가히 별들의 고향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몽골의 밤입니다. 별 여행을 하러 가거나 그럴 때 완전히 다른 시간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촬영을 하는 동안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자전 속도만큼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흘러가잖아요. 저한테는 마치 잠시 동안 속세를 떠나 있는 듯한 그런 쾌감 같은 걸 주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경험 같은 거예요. 아, 최고입니다. 그 은하수가 지금 머리 위에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약간 서쪽으로 넘어갔지만 그래서 은하수 위주로 별 풍경 사진을 찍었고요. 그 힘들고 고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별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고 이걸 왜 좋아하냐 하는 거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일단 아름답고 그리고 우주를 동경하는 이유는 인간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반경 몇백 킬로 안에 도시가 없죠. 대도시가 없고 그 은하수 빛으로 사물이 분간이 될 정도로 굉장히 별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여기 몽고가 위도가 높아서 지금 북극성이 굉장히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앉아요. 앉고 지금 지평선에 나란히 국자가 국자 모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머리 위에 카시오페아하고 뭐 백조자리가 이제 서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그리고 이제 여름 별자리가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 별자리가 이제 주인공처럼 올라오죠.
지금 이제 동쪽에서는 안드로메다 은하 가을의 대삼각형이 떠올랐고 정말 장관입니다. 전체 사진 작가를 가슴 뛰게 하는 몽골의 별. 이곳 몽골 사람들은 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낮에는 끝없는 초원, 밤에는 별이 바다를 이루는 이 야생의 땅, 생명력이 넘칩니다. 샌베노. 샌베노. 사우치노. 남북전은 스탄불로 다시 남북전은 이때 쳤던 것 대자고 어쨌든 게 계절마다 목초를 따라 유랑하는 유목의 삶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사가도 아따 등짝을 소화하고 함께도 전해하셔야 되겠. 아라고 수가 왔대. 그게 덩친다. 덩치는 남. 그래서 들었대. 약박을 때. 도시에 어수선한 빛이 없는 몽골 초원은 별도 재빨리 나타납니다. 우리처럼 몽골인들도 북두칠성에 의지합니다. 국자 모양의 이 별은 동서양 할 것 없이 북반구에서 가장 찾기 쉬운 별자리라서 그렇겠죠. 그리고 북두칠성의 연장선에서 북쪽 하늘을 훤히 밝히고 있는 별 하나. 다름 아닌 북극성입니다. 때로는 방향을, 때로는 시간을 알려준 저 고고한 별들은 오래도록 인류의 길잡이로 함께해왔죠. 하늘의 별자리라든지 그런 천체를 관측함으로써 앞으로 철이 어떻게 바뀌고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북두칠성은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확인해 보면 지금 몇인지 시간도 알 수 있어요. 북두칠성이 놓여져 있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계절이에요. 별은 지금도 여전히 계절의 척도가 됩니다.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쏟아지는 그런 별, 하늘이 가득 찬 별. 그런 걸 고대인들은 많이 봤겠죠, 매일 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밤에도 우리는 때로는 길을 떠나야 되고 때로는 항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별밖에는 믿을 게 없는 거죠. 그 별에 의존해서 여행을 하고 탐험을 하고. 북반구에 북극성이 있다면 남반구엔 남십자성이 있습니다. 남반구 사람들은 저 반짝이는 별자리를 나침반 삼았죠. 남반구 하늘의 남쪽을 알리는 남십자성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남반구 국가들의 국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난 적 없는 저 아름다운 빛. 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밤하늘에 반짝이는 건 다 별이었을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작은 은빛 점들. 무조건 다 별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천체라는 의미에서. 늘 거기에 있고 밤하늘을 밝히면서 아름답다는 거죠.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던 별. 쏟아지는 별똥별에 소원을 비는 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 봤다. 아, 드디어. 봤어요? 네. 아, 나는 못 봤는데. 소원으로 한 개 더 떨어져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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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대박. 인류는 저 아득한 미지의 세계, 별과 우주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옛날 사람들한테는 별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밤이 되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매일 밤 돌아오는 저건 도대체 뭘까? 생존과 직결됐던 천문은 고대인들의 종교, 과학, 철학 등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허나 평평한 땅에 하늘이 방구 형태로 엎어졌다거나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빙빙 돈다고 믿는 수준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유례 없이 천문에 밝은 국가였습니다.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하늘의 별을 관측한 기록이 남아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별을 굉장히 하늘을 가장 열심히 관측한 그 왕조 중에 하나예요. 별이나 하늘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의 운행은 이제 왕조, 왕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됐거든요. 1604년 절체절명의 전란과 이후 수습 와중에도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조선이 개국한 다음에 새로 개창한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늘로 천명을 받아서 조선이 개국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의 방법으로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그래서 돌에 새기게 됐어요.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새긴 별의 개수는 1467개입니다. 그 별은 우리나라 한양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떠오르는 별들을 다 수록해놨습니다. 최초의 중국 것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세밀하고 정확한 기법으로 제작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별들이 다 똑같게 선을 연결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더 중요한 점은 순우 천문도는 무조건 점의 위치만 같은 크기로 표시했는데 우리나라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별의 밝기에 따라서 그 크기를 달리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의 등급까지 고려해서 새겼다는 것이 중국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천문도를 제작했습니다. 휴보의 아버지 오준호 교수가 자랑하는 또 다른 로봇이 있습니다. 원격 천문대가 있는 미국 뉴멕시코주 애니마스에 있는 전체 하늘을 광각으로 본 겁니다. 지금 보면 아주 청명하게 맑게 있고요. 원격 조정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로봇 망원경. 아, 저 오리온이 보이네요. 저 오리온이 보이고 삼태성이 보이네요. 정교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 한 장을 찍는 게 아니라 빨간색, 푸른색, 이제 그린색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찍은 다음에 합성을 해서 하나의 컬러 사진을 만듭니다. 빛의 삼원색을 이용한 우주 사진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삼태성이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마두성운이라고 말하는 홀세드가 있고, 우선 암흑성운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검게 나오죠. 지금 밝은 쪽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온 대 성운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천사 날개 같이 보이는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빛의 속도로 무려 1,500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오리온 대 성운. 인류는 이렇듯 별과 우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문명의 이기를 동원해 왔습니다. 망원경이 처음 만들어진 게 1600년대 초였죠.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주를 평면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눈으로 볼 때 우주는 평면적으로 보입니다. 사물의 상을 확대하는 망원경 덕분에 입체적인 관측이 가능해진 건데요. 그러다가 망원경이 생겨나면서 결정적으로 그 생각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좋은 망원경이 만들어질수록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과거에 얇은 하나의 막으로 생각했던 우주와 지금의 우주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져 버린 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최초로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고부터 우주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 뒤 우주 탐사는 지구 궤도에 띄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또다시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11톤짜리에 좀 550km 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허블이. 그중에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소위 이제 허블 딥필드.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빈 곳을 좀 찍어보자. 뭐가 나오나. 천구의 2500만 분의 1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손톱, 엄지손톱 정도 크기? 요만한 영역을 허블이 계속 찍은 거예요. 300번을. 그리고 겹쳐봤더니 요 작은 엄지손톱 안의 영역 속에 은하가 몇천 개가 찍힌 거죠. 300장의 사진을 겹친 끝에 드러난 작은 메모 속 심우주는 거대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인류의 눈이 보지 못한 새로운 우주를 보여주었죠. 성우는 아직 별이 되지 못하고 우주에 퍼진 가스나 티끌이 모여 아름다운 구름처럼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매혹적이며 개성이 넘치는 성운들이
심우주를 수놓고 있죠. 성단은 수많은 별들이 무리 지은 건데 나이가 많은 붉은 별들이 빽빽하게 모인 구산성단, 그리고 비교적 젊은 푸른 별들이 느슨하게 모인 상계성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우주, 천체들의 거대한 집단, 은하까지 알게 됐습니다. 천문학적인 입장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가 굉장히 독특한 은하죠. 유일한, 아주 우리에겐 고유한 의미가 있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은하, 그러니까 영어로는 은하가 갤럭시인데 다른 은하들은 다 익스터널 갤럭시즈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은하만 갤럭시 할 때 G를 대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유일하고 독특한 은하라는 뜻이죠. 우리의 고향,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와 가장 친숙한 안드로메다 은하. 가장 가까운 은하라 해도 그 거리는 무려 200만 광년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은하를 품은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천문학엔 원체 이제 우주가 크고 뭐가 많다 보니까 천문학은 규모가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킬로미터 단위로는 잴 수가 없으니까 뭐 광년이니 뭐 AU니 이런 개념들, 파색이니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1광년이 이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거든요. 1광년이 대충 10조 킬로미터예요. 지금은 우주의 크기가 920억 광년까지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920억 곱하기 10조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망원경이 더 발달하고 커지고 이제는 광학 망원경뿐만 아니라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전파 망원경이나 또는 다른 파장의 망원경도 이제 막 생겼어요. 예전엔 눈으로만 봤는데 이제 귀로 들리는 거야. 무성 영화가 유성 영화의 시대로 넘어온 거죠, 제가 천문학이. 전파 망원경이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물체는, 천체들은 사실 빛뿐만이 아니라 전파도 같이 내놓기 때문에 전자기파, 전파, 그 전파를 관측하는 게 전파 망원경이에요. 우주에서 다양한 잡음이 나와요, 사실상. 모든 종류의 파장이 또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시끄러워요. 그게 혹시 크기가 커졌다, 소리가 작아졌다 이러면 그걸 또 이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랙홀 이미지를 얻어냅니다. 그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오던 블랙홀의 실체가 처음으로 관측돼 공개됐습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으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인데요. 가늠할 수 없이 커다란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지는 블랙홀을 인류가 마침내 목도하게 됐습니다. 망원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아마 우리는 별의 비밀에 전혀 근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주를 크게 만든 것이 사실은 망원경의 힘이에요. 광학 망원경, 전파 망원경, 뭐 이런 다양한 망원경들이 이제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되니까 우주를 이제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보는데 코만 만지고 있다가 또는 뭐 다리만 만지고 있다가 이제는 다양한 부분을 다 만져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신비한 별의 세계. 이제 카펠라로 가겠습니다. 카펠라로. 자, 카펠라 한 번에 시작합니다. 10. 약간 기저 카펠라. 자, 요 가운데 보면 영롱이 보이는 카펠라입니다. 이제 카펠라가 지금 보이고 있고.
사실 별이라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 힘들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심코 어느 날 하늘에 꽉 찬 별을 보면 인간이 느끼는 원초적인 경외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잊고 있었던 스스로의 모습이나 본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별에서 왔거든요. 별 먼지에서 생성이 되었거든요. 우리 몸을 이루는 재료가 별에서 만들어져서 왔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별에 대한 어떤 고향과 같은 느낌을 갖는 게 아닐까.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왜 그토록 별을 그리워했을까? 바로 우리가 별의 아들과 딸이었기에 그랬던 겁니다. 별과 우주 그리고 지구가 마주한 밤, 억겁의 시간을 지나 쉼없이 달려온 별빛과 나무의 만남은 고귀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별을 쫓는 시인은 바쁘고 힘들수록 하늘을 보라고, 그리고 별에게 마음을 주라고 합니다. 이거 아, 아이고 좋다. 저는 우리 어릴 때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도 여름밤에 은하수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릴 때 별을 바라보면서 먼 우주까지 동심, 상상력들이 있었어요. 요즘 먹고 사는 데만 치여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 계산, 그야말로 사막화되고 있죠. 사람도 사막화되고 이 불빛이 많아지는 것도 일종의 사막화거든요. 별이 안 보이게 만드는, 별들에게 사막화시키는 거죠. 이런 시대에도 사실은 마음을 더 주면 별을 볼 수 있다.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좀 문제다. 또 우리 시대가 별을 안 보는 시대고 희망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도 요만큼이나 이런 밤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 저는 이제 행복한 일이죠. 매화와 북두칠성이 만나는 결정적 순간. 천문학적인 우주의 시간 앞에선 인생도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 그리고 그중에 100년의 삶을 사는 인간의 생은 138억 년짜리를 1년짜리 달력으로 놓고 보면 0.23초에 해당돼요. 그러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것만큼은 앞으로 나아갈 것, 내 0.23초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철석까지 믿었던 어떤 진리가 있어요. 뭐 과학적인 법칙이 있었다. 근데 어떤 관측으로 인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걸로 인해서 과학은 또 진보를 합니다. 퇴보를 하는 게 아니고. 과학에는 항상 앞으로 나가는 운명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세상이 아무리 답답해도 인류는 결국은 발전해 나간다. 문명은 결국은 앞으로 나간다. 그런 좀 희망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별과 우주. 그 아래 우리의 생은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뿐입니다. 별에 대해 안다는 것은 나와 우리, 곧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이 밤 찾아보세요. 당신을 위한 별 하나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You are leaning upon, you keep me strong, and you rise me when I fall.